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색 당선인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20대 청년이 충남 도의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당선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한범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993년생으로 올해 만 29살인 지민규 씨. 주변 또래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청년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충남 청년 네트워크 등 각종 단체에서 5년 넘게 청년 활동을 해왔습니다. 충남도 청년 공동체 지원국 신설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다양한 청년 정책 실현에는 한계를 느꼈던 지 씨. 정치에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출사표를 던져 아산 지역 충남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되게 다양한 통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청년 세대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좀 제대로 된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충남 최연소 당선인인 지 씨는 의미 있는 기록도 쓰게 됐습니다. 역대 충남도의회를 통틀어 첫 20대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의 1호 공약에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지역별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 센터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이 청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교인 천안 중앙고를 찾은 유성재 구영서 당선인. 옛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들의 인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구과학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 이곳에서 3년을 함께 보낸 겁니다. 고교 동문이자 사제지간인 두 사람은 이후 다시 한 곳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첫 출마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충남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당선인 제자는 그 항상 그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봉사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면서 잘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남 지역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한 목소리를 낸 두 사람. 선의의 정책 경쟁을 예고하면서도 제자는 스승에 대한 든든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 저희는 수적으로 많이 그 적기 때문에 많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많은 의정활동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의지가 될 것 같고 지역과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정치에 나섰다고 말하는 이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